오늘 어머니 병원에 갔다 와서 방 청소하고 밥을 먹기로 했다. 병원에 갔다 오면서 마트 들려서 쭈꾸미 볶음 한 팩을 사왔다. 병원에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다.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고 참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. 어머니는 춥다고 하셔서 다음에 자르신다고 하니 저 혼자 머리를 잘랐다. 예, 계란도 나중에 좀 드세요. 맛있죠? 매운가? 계란도 드세요. 아, 엄마가 몸이 아프지 말아야 될 건데. 안 아파야 될 건데. 요즘 나랑 컨디션이 다 안 좋네. 일요일날 그 새벽에도 병원 가고 오늘도 아침에 병원 가고 근데 의사들은 엄마가 힘도 없고 기억도 없으신데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니 우리 보호자 입장에서는 좀 환장하는 거지. 안 아파야 될 건데. 날씨 영향도 있을 거야. 쟤도 막 눈 앞에 추워서. 쭉 땡세요, 엄마. 근데 올 작년에는 설날에 눈 안 온 것 같은데 원래는 설날에 눈이 막 너무 많이 왔어. 쟤들 눈이라도 알아야 된대.
잘 넣었어. 건강하셔야 돼. 아프지 말고. 없어요. 그냥 주세요. 아, 주세요. 아, 그냥 드세요. 나중에 치우면 되니까. 계란 주세요, 엄마. 이게 더 맛있어, 계란보다. 응. 맛있어요.